뭐냐? 내 두 귀에서 맹물이 뭐냐? 굳이 이름을 붙여주자면 아주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, 온토네. 분명 온토도 만족할 거. 어디 가라고? 얘네 뭐야? 내 몸에서 물 안 나오고 꿀 나오냐? 벌 ASMR. 벌을 귀 양옆에 붙임으로써 하루 종일 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. 야! 야, 난 그런 기회를 별로 얻고 싶지 않아! 아니, 온토 오늘 벌 가지고 옆에서 놀고 있길래, 아, 벌 좋아하는구나. 아, 그냥 과학 실험한 거지. 아, 벌 좋아하시는구나.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지. 벌 소리를 항시 옆에 붙여서 소리를 듣게 해줘야겠다. 그럼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을까? 기분 좋은 아드레날린이 샘솟지 않을까? 벌 두 마리가 내 몸에 이렇게 주변에 달라붙는다. 그럼 어떡해? 퍼덕이면서 날려보내야지. 야, 어때? 기분이 좀 새롭지 않냐, 되게? 감기 문양하다. 내가 이 벌 ASMR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, 온토? 뭔데? 야, 어딜 가든 벌 소리 들을 수 있겠다. 와, 나 진짜 절대 싫어, 나는. 나는 좋겠냐고! 자면서도 볼소리 들어야 되고, 샤워하면서도 볼소리 들어야 되고, TV 보면서도 볼소리 들어야 돼. 그 편인데? 야, 이런 상쾌한 기분을 보지 말라고! 뭐라고 일로! 보지 야, 말라고! 왜 이 기분을! 벌 베리어 깔고 나한테 공격하러 오는 거 같잖아! 야, 이거 스킬이냐고! 벌 방어 뭐냐고, 저번에 물 뿌리는 거 그거 아니야? 내가 마법 뿌리는 거 같다, 야. 겁나 멋있어! 우와, 뭐야! 맞는데, 저번에 물 뿌리는 그거는. 야, 차라리 그 물소리가 났어! 그 퓨익 하는 거. 봐봐, 이게 딱 적이 내 앞에 와. 그럼 얘네들 한 명씩 나가가지고 벌침을 쏘는 거야. 근데 한 번밖에 못 쏘. 벌침을 쏘기보다는 벌로 그냥 들이박는 느낌인데, 뭔가? 나 이거 진짜 극혐 소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뭔데? 소리를 두 배 빠르게 하는 거야. 와! 야, 이거 진짜 벌인데? 아까는 그 말벌 같은 소리였다면 이번엔 진짜 벌떼야, 뭔가 느낌이. 야, 이거 내가 벌집 떨어뜨렸는데? 야, 내가 벌집 떨어뜨렸어, 이거. 속도를 느리게 한번 해볼까? 이거 뭔 소리야? 오토바이 소리 아니야? 차 타고 산 가는 거 같은데? 오래된 차가 비 내리는 고속도로 달리는 느낌인데? 개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. 야, 의외로 이거 야 차 달리는 소리로 괜찮은데 이거? 차 움직일 때 보트 타면서 움직일 때 이 소리 내도 되겠다, 야. 사실 내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.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벌레 ASMR.